라이벌 영서와 대결을 펼치게 된 정연. 엄마 공선에게 배운 추월만정으로 목에게 성공하고 국극단에 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온 국극단은 예전 같지 않다. 간판 배우였던 옥경은 국극단을 나가고 재회를 약속했던 부용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린다. 다른 국극단들도 해체 소식을 알리지만 정연은 영서와 메란에 남아 다시 한번 국극의 재기를 꿈꾼다. 한편 갑작스런 결혼 소식을 알렸던 부용은 여자의 그를 무시하는 아버지 아래서 노력과 진심의 가치를 믿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약혼자인 민영이 자신의 근로 수상을 한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 목포로 정년을 찾아왔던 부용은 쌍탑전설의 집필을 마지막으로 결혼을 결심한다. 정년은 부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쌍탑전설의 주연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영서와 오디션을 펼친다. 각자가 해석한 아사다를 선보이며 후회 없는 오디션을 치룬 두 사람.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년의 연기를 보러 왔던 부용은 정년과 재회하고 언젠가 메란 국극단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한다. 몇년후 쌍탑전설로 재기에 성공한 메란은 여성 예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정년은 메란의 주연 배우로 거듭난다. 그리고 늘 그렇듯 무대를 내려온 배우에겐 팬이 찾아오는 법. 익숙한 백합꽃 따발을 들고 대기실의 문을 두드린 여성이 자신의 배우를 찾는다.